폴 워셔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사로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한 시간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이 100km 속도로 달려와서 자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은 멀쩡한 겁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오셔서 대형 화물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폴 워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이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그런데 대형 화물트럭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정말 거짓말장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기는 용서 못하고 있잖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요? 아니,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정도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도대체 염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리적인 믿음인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스스로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장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시죠. 그러나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이건 갑자기 비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그 정도라면 한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어때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감정도 생각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어떻게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 분명한 결단이 되었느냐.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뀔까요? 바뀝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